trick or treat! 구독해! 아기 상어 올리! 오싹오싹 상어 가족 할로윈 분장놀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어가족 할로윈 살롱입니다. 할로윈 몬스터들을 위해서 밤에만 열리는 무시무시한 살롱이지요. 할로윈 몬스터들도 오늘같이 할로윈 파티를 갈 때는 멋지게 꾸미고 간답니다. 저기 마 첫 번째 손님이 마녀가 오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어떤 몬스터도 우싹우싹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상어가족 할로윈 살롱입니다. 아기 상어, 날 멋진 마녀로 만들어주겠어? 나도 할로윈 파티에 가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요?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마녀 스프가 머리에 다 튀어버려서 너무 간지러워. 간질 간질 너무 간지러워. 간질 간질 어서 도와줘. 머리카락에 마녀 스프가 가득해 가득해 가득해. 끈적 슬라임 삐죽 호박 잡초 아기 상어에게 맡겨요. 멋진 마녀로 변신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슬라임들이 두피에 얼마나 붙어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어디 보자. 아, 마녀 스프 재료가 머리에 붙어서 슬라임이 된 거구나. 먼저 끈적한 슬라임을 벗겨내야겠어. 무슨 도구를 써야 하지? 아기 상어, 핀셋으로 먼저 슬라임 각질을 벗겨내야 해. 아하, 핀셋으로 슬라임 각질을 벗겨보자. 머리 안에 잡초가 있잖아. 잡초 때문에 머리가 간지러웠던 거야. 어서 뽑자. 야, 야, 자, 잡초가 너무 많은데 안 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하지? 오, 신비롭고도 대단하고 누구도 본 적 없다는 전설의 그 만능 몬스터 물약을 사용하라고? 만능 몬스터 물약을 만들 줄 아는 상어는 없다고. 잠깐. 할아버지 상어는 알지도 몰라. 어? 할아버지 상어 도와주세요. 옛날엔 말이야, 만능 몬스터 물약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자, 몬스터의 5000년 된 벤티랑 귀랑 몬스터의 5000년 안 감은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줄 마법의 뭉개구름까지 넣으면 만능 몬스터 물약 만들기 성공! 우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자, 이제 머리를 감아보자. 물약을 머리에 쭉 짜고 빗자루로 구석구석 비벼준 다음에 물로 헹궈주면 우와! 눈부셔! 완벽한 머릿결 완성! 머릿결은 완벽해요. 이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세련되고 무시무시하고 특별한 헤어스타일로 변신시켜드릴게요. 아, 우리 살롱만의 헤어스타일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였더라? 아기 상어, 아까 사용한 만능 몬스터 물약을 사용하면 돼. 머리에 부어주고 덤블링을 세 번 하렴. 만능 몬스터 물약을 머리에 부어주고 덤블링을 세 번 해보자. 마녀의 머리야, 곱슬이 되어라. 하나, 둘, 셋! 오, 역시 아빠 상어야! 멋진 곱슬 머리가 됐잖아! 이럴 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풍성한 곱슬이라니! 벌써 완벽해! 이번엔 염색! 파티장 어디에서든 확 눈에 띄는 빨간색 어떠세요? 예! 빨간색 좋아! 간질 간질 간지러워. 좋았어! 다음은 호박핀을 꽂아서 머리를 정리해볼까? 이건 뭐지? 어, 이럴 수가! 이건 소문으로만 듣던 반짝 호박! 아기 상어, 어서 내게 줘! 어?
먹는 건가? 어? 초! 정말 이게 나야? 매력 덩어리 마녀가 됐잖아! 오늘 밤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나! 마녀라고! 우와! 정말 멋있어! 구석구석 마녀 더 이상 아냐 누구보다 반짝이는 마녀로 변신 촌발라카 촌발라카 촌발라 촌발라카 촌발라카 촌발라 벌써 두 번째 손님이 오셨어 아기 상어 날 멋진 뱀파이어로 만들어줘 할로윈 파티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멋진데 혹시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난 밤에만 활동하느라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잘 안 씻고 다녔더니 피부가 엉망이야 따끔따끔 너무 따가워 따끔따끔 어서 도와줘 얼굴에 뾰루 지어드름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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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죽삐죽 코털 거칠거칠 각질 아기 상어에게 맡겨요 멋진 뱀파이어로 변신시켜드릴게요 뭐부터 해야 하지? 할머니 상어 도와주세요 아기 상어야, 이렇게 각질이 많은 피부는 먼저 각질을 제거해야 한단다. 따뜻한 수건이 도움이 될게야. 역시 할머니 상어야, 이제 알겠어. 저만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은 여드름을 없애드릴게요. 짜장짜장 우리 여드름 만능 몬스터 물약 정말 대단해 듣던 대로 상어가족 살롱에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군 코털이잖아 어서 잘라내자 거미? 뱀파이어 코 속에 살고 있나 봐 거미야 여긴 뱀파이어의 코 속이야 여기에 집을 지으면 안 돼 다른 곳을 알아보도록 해 이제 아기 상어 팩을 얹어주면 피부 관리 끝! 이제 멋지게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눈부셔 이제 더욱 매력적이고 무시무시한 특별한 뱀파이어로 만들어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건 할아버지 상어의 도움이 필요해 할아버지 상어 도와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멋진 뱀파이어지 렌즈 먼저 끼는 건 어떻겠니? 역시 할아버지 상어 말이 맞았어 벌써 멋진걸?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 이제 포인트로 스티커를 붙여주자 예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검정색으로 바르고 안쪽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발라주면 이럴수가 내가 지금까지 본 뱀파이어 중에 가장 멋진 뱀파이어 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원래 잘생겼어야 그렇다면 아까 코에서 살던 거미를 사용해야겠어 자 이제 거미를 뱀파이어의 이빨에 심어주자 폴팩 완벽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대로면 내가 할로윈 파티의 주인공이 될 거야 꼬질꼬질 뱀파이어 더 이상 아니야 반짝이는 뱀파이어로 변신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뭐야 뭐야 우리가 알던 마녀와 뱀파이어가 아니잖아 어떻게 저렇게 멋있어진 거지? 고마워 상어 가족 다음에 또 살롱으로 찾아갈게 변신하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 상어 가족 할로윈 살롱 숨은 매력도 찾아준다고?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아기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